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감자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재료로 만들 거예요.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파, 고추, 버섯, 감자, 애호박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반죽을 먼저 제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밀가루를 사오는데 박력 밀가루예요. 이거는 아이고 만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쿠키랑 빵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수 있고, 저는 이걸로 반죽을 한번 만들게요. 자, 부어주세요. 반죽에 식용유 조금 넣어주시고 소금도 살짝 첨가할게요. 물은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돼요. 반죽으로 2인분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수제비 반죽은 너무 되지 않게 살짝 부드럽게 장갑 꼈어요. 손으로 치대면서 꾹꾹꾹 물을 조금만 더. 맨손으로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주물주물 해주세요. 반죽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게 잘 된 거예요, 이제. 반죽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게 잘 된 거예요, 이제. 30분 동안 냉장고에 놔뒀다가 이제 끓일 거예요. 육수팩 하나랑 디포리가 있어서 3개 정도 넣을게요. 끓여주세요. 감자를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꽁다리 자르고 호박은 반 개만 쓸게요. 반달 모양으로 호박을 썰어요. 호박의 두께도 감자랑 비슷하게. 이거 조금 두껍다. 당근은 말 그대로 색깔 내려고. 야채도 넣을게요. 다시다는 반 티스푼, 간장 한 큰술, 물이 한번 우르르 끓어올릴 때까지 끓일게요. 뚜껑 한번 닫을게요.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약불로 줄여주세요. 만들어 놓은 반죽을 이제 넣어볼게요. 넣어주세요. 코. 불은 센 불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넣은 거는 익어버리고 나중에 거는 안 익어버릴 수가 있죠. 반죽을 다 떼서 넣은 다음에는 불을 올려주세요. 센 불로 해주고 익혀주시면 되고요. 깨서 넣어주세요. 계란 넣으면 더 맛있어요.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생활제로 이렇게
맛있는 수제비가 완성됐어요. 자, 어른용이라서 후추를 넣어줄 거예요. 와. 반죽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김치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두부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계란 하나. 되게 단촐하죠? 이런 단순한 재료로 맛있는 김치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청소 썰어 주세요. 할게요. 넣어주세요. 두부는 반모만 준비해주세요. 넣을게요. 김을 둘러주세요. 청양고추 넣을게요. 얼은 거. 탄산수를 사봤고요. 카레가 맛있어서 주문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 만들기. 항상 빠지지 않는 두부. 브로콜리. 잘라진 거라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도가니탕 두 개. 코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무튼 이거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것도 샀어요. 짠! 차돌 듬뿍 묵은지 볶음밥. 이건 진짜 표현이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한번 먹어봐야겠어. 감사합니다.
흰자랑 노른자랑 같이 해서 밥이랑 해서 먹어봐.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밖에 비도 내리고 해서 시원한 굴을 넣은 라면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라면은 제가 두 봉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굴 넣은 라면 2인분 만들어 볼게요.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이 굴을 제 소금물에 담아서 살살살 씻어주셔야 돼요. 쓰지 않은 껍데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빼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살살 돌리면서 헹궈주셔요. 굵어요. 탱글탱글. 굴을 잘 씻고 나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좋아요.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얇게 썰어주세요. 버섯은 집에 있는 버섯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버섯을 넣으면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라면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얘네들을 볶아줄 거예요. 파도 넣어주세요. 네. 물을 넣어줄 건데요. 라면 두 개를 끓일 거라서 물 양은 900 정도 준비했어요. 고추.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을 거예요.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면을 넣어주세요. 계란도 슈. 맛있다. 와. 사진 찍느라고 조금 불었어. 굴이랑 같이. 다 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다음 요리에서 또 봬요.